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은 레밍턴 스틸 리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사운드를 들려드릴 건 아니고, 레밍턴 스틸 디자인에 대해서 사진으로서는 되게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헤드로 가면, 헤드에는 우리들이 알듯이 헤드 머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줄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커팅이 되어 있어요. 커팅이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줄을 감는 그런 기둥 역할을 하는 거고요. 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감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예, 매듭 지어 있듯이 여기서 보시면 들어와서 돌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모든 줄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헤드 매칭된 우드는 크레이지 체리탑 그대로예요. 바디랑 똑같이 헤드 매칭이고요. 보시면 한이 정도 두께로 돼 있고, 예, 보시면 이제 다 이렇게 마감이 상당히 훌륭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너트도 제가 항상 루페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이렇게 보시면 슬롯 가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위에서 똑바로 가공해서 그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이 검정색 부분을 에본이라고 잘못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르페이 본사에서는 블랙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블랙이라고 이제 명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성 소재예요. 굉장히 단단한. 그래서 이제 뭐 지금처럼 건조할 때뭐 이렇게 나무는 줄어들고 쇠는 그대로 해서 이렇게 깨지는 그런 거를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라인드 플랜스이기 때문에 라인이 다 보시면, 네, 라인이 다 그어져 있고요. 일단은 바디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 곡선들 자체가, 예, 굉장히 여기도 한 번씩 더 꺾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바디 디자인 자체가 제가 지금 직접 본 제품 중에 와란과 함께 굉장히 엄청나게 멋있는 바디 디자인이에요. 일단은 정면에서 보시면 이런 분위기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 네, 잭에 의해서 바디가 파손되는 것을 막는, 네, 그래서 결이 다른 무늬의 나무를 다시 삽입한 거고요. 이 부분 보시면, 네, 여기서도 이렇게 깎아 내려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깎아 내려오고. 굉장히 한눈에 보시기에도 엄청난 난이도의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는 RHT, 라이트 핸드 튜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 신형이에요. 이 기존 버전은 여기 잡는 부분이 일렬로 딱 있었는데, 지금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줄을 돌리는지 헷갈리지 않게끔 이렇게 나왔고요. 브릿지도 자체 브릿지예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고 밀고 당기고 스트링이, 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요. 네, 자체 브릿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픽업은 말씀드린 대로 빅블럭인데, 이게 보시면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사다 그 약간 뭐 이렇게 마름모꼴이라 해도 직사각형으로 돼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네, 휘어져 있고 위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독 위에다가 크레이지 체리 탑을 입힌 거고요. 측면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내 통관을 위해서, 예, 메이드 인 저먼에 적혀 있고, 이제 컨트롤 부분 노브도 직접 루페이에서 만든 노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측면도 바디 커브드가 상당해요. 아까 제가 되게 멋있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그리고 네, 측면도 커브드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나중에 이 디자인에 레밍턴 스틸 바디 모양의 플랫을 한번 달아서 한번 주문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를, 사운드적인 거는 솔직히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뭐 지금 6현 베이스를 안친 지도 오래됐고, 플랫니스는 더더군다나 연주를 안한지 오래돼서 굉장히 영상 속에서는 그냥 맛배기도 아닌 그냥 이러저런 어버버한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 악기 연주보다는 이 제품의 가장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레밍턴 스틸이라는 악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